그리고 핸드폰이 어, 이거는 그러니까 또 있어. 사실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데 어? 잠깐 용도 맞춰보고 용도 맞춰보세요. 이것도 인가? 어 맞아. 맞아요? 진짜로? 맞아.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나는 솔직히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는 거 안 혼났어? 안 들고 다니면 혼나던데. 그게 하나 잡던데. 상관없어. 아 진짜? 지금도 들고 왔는데 후드 집어. 맞아 맞아 나도. 진짜 이거 고등학교 때 입었던 챔피언 후드 집어를 들고 왔는데 지금 색깔이 너무 바래가지고. 아, 검은색이었는데 약간 지금. 지금 약간 저 이거 맨날 입고 다니고. 근데 일단 가방부터 할까? 보색. 그래서 많이 샀던 것 같고 아니면은 이모 삼촌들이 책가방을 하나씩 사줘. 3년 내내 거의 들고 다니다시피 했던 것 같아. 이게 책가방이었어? 이제 핸드백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건 빈티지입니다. 대박이다. 디자인이고요. 일단 지갑? 지갑? 지갑을 한번 봐볼까? 그때 당시 들고 다녔어.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나?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학창시절에는 그래도 지갑만큼은 뭔가 옷에는 실인 거야. 아. 그래서 아이 뭔가 계속 보이는 거잖아. 뭔가 계속 꺼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아. 그나마 질 좋고 브랜드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엄마가 생일 선물로 그때 이 질 스튜어트 지갑을 사줬던 거 같아. 예쁘다. 10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때? 나는 이제 학생 때는 너무 명품은 아니었고 약간 MCM? 이런 적당한 가격의 지갑을 가지고 다녔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하지 않을까?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엄청 지갑을 잘 잃어버려. 아. 항상 잃어버릴 때마다 새로 사다가 택시 놓고 내리고 가게다 놓고 까먹고 놓고 가고 화장실 놓고 갔다가 못 찾고 한 번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 지갑을 샀어. 아. 이거는 좀 신기한 게 이거는 내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데 한 번도 안 잃어버렸어. 지금 한 1년 넘었거든? 보통 오. 1년이면 내가 한두 번 잃어버렸을 내 수인데 카드 오. 이렇게 해서 카드랑 이런 게 딱 신기하다. 사실 이거 사서 요즘엔 이거 갖고 다니고 이건 그냥 집에 놓고 안 잃어버려. 그냥 카드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맞아 요즘은 거의. 현금을 잘 안 쓰니까 맞아. 잃어버린 지갑 다 합한 거 얼마 정도 돼? 500, 600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내가 지갑을 많이 잃어버렸잖아. 지갑보다 더 많이 잃어버린 게 있어. 나는 핸드폰을 어떡해. 그 당시 핸드폰이 내가 아이폰 XS 맥스였어. 그게 그 당시 200만 원짜리였거든? 내가 그 똑같은 걸 6번을 잃어버렸어. 어? 1년 동안 계속 산 거예요? 계속 샀어.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한테 놀렸어. 1000만 원 넘는 핸드폰 아니냐고. 6번? 한 해? 야, 아주 속상하다. 그니까 나는 진짜 생각보다 저는 물건에 애착이 없어요. 필요하니까 사는데 애착이 있진 않아서 잃어버려도 막 아 그냥 잃어버렸네 어쩔 수 없지 약간 사야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거든요 항상. 반대의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일주일을 놀아요. 일주일을 놀아. 나는 500만원짜리가 사라졌어. 어떡하지? 할부도 안 된다. 아, 다 끝났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핸드폰이 어, 이거는 그러니까 또 있어. 약간 일적인용. 핸드폰 일적인용. 핸드폰 쓰는구나. 그래서 이거 사적인 거? 일적인용. 플립이 갖고 싶었어. 이 닫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갖고 싶어서. 케이스도 너무 깜찍해. 얼마였지? 네,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이것도 100 얼마였고 이것도 100 얼마였어요. 둘 다. 사실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데 어? 잠깐 용도 맞춰보고 용도 맞춰보세요. 이것도 용도 셀카 맞춰. 사진용인가? 어 맞아. 맞아요? 진짜로? 맞아. 사진용이에요. 와 진짜 인터넷에만 보던 썰이 여기. 아 인터넷에 이런 썰이 있어? 아 진짜? 사진용으로만 이제 핸드폰 사는 아, 들고 다니는 맞아. 사람이. 원래 내가 카메라를 샀는데 근데 그게 무겁고 크니까 잘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사진용으로 하나 살까 하고 이거는 중고나라에서 한 7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7, 80? 좀 불만족스러워서 이번에 15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가 이번에 카메라 좋다길래 넘죠. 300 넘나? 네, 300 넘겠다. 300쯤 넘을 거예요. 와, 핸드폰 3개는 처음 봐요. 2개는 솔직히 본 적이 있어. 난 핸드폰 한 대인데 나는
한 대면 충분했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 한 몇 년간 써야 될 것 같아. 한 5년 맞아. 쓰지 않을까. 나는 어차피 핸드폰 사봤자 맨날 잃어버리니까. 사실 23mm도 이게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예요. 이것도 잃어버린 두 번인가 세 번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잃어버리면 이거 쓰면 돼요. 미국 여행 갔다가 오, 미국은 변기가 자동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거기서 잠깐만! 아 잠깐! 왜? 강물로 떠내려가서 설마 우리나라 화장실은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구할 수는 있거든? 걔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고 내려갔어. 파우치? 파우치. 어 뭐야? 귀여워. 이거 어디 샀는지 알아? 우리니까 뭔가 아니다. 아 설마 다이소 같은 건가?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어. 어 진짜? 근데 되게 퀄리티 좋다. 그치 그치. 다이소가 은근 꿀템들이 많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이거는 클리오 쿠션인데. 아 이게 너무 귀엽다. 라이브에 붙였어. 빵 귀엽다. 빵 먹고 붙였어요. 세일 하면 10,000원 안 했던 것 같고 세일 안 하면 10,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또 국룰템 있어. 노세범. 아~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이게 맞아. 진짜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었어. 맞아, 맞아. 그때 당시에. 나도 있었어.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맞아. 엄청 들고 다니고 이것도 10,000원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에. 립 같은 경우는 3C나 아니면 클리오. 그리고 로드샵 에뛰드하우스. 약간 이런 데서 많이 10,000원대 정도. 근데 난 아니. 가방이 두 개인 거야. 아, 가방... 이거 무슨 가방인가 했지. 근데 화장품 가방이었어. 쿠션인데 톰포드 거. 톰포드 쿠션인데 이것도 가격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얼마 하지 않을까요? 10얼마 이렇게. 이거 10개 살 수 있네. 톰포드 게 예뻐요. 로고가 되게 귀엽고 예뻐. 약간 심플하면서 세련됐다. 그리고 이것도 또 톰포드 거. 오. 이거는 팔레트야. 그래서 이렇게. 오 아이섀도우 팔레트. 아마 10만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스틸라 하이라이터. 아 이거 하이라이터 평소 안 쓰는데 촬영하거나 약간 이럴 때만 조금 쓰는데 스틸라 거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뭐 한 5만원? 4만원? 아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이것도 가격 아마 9만원 10만원 이럴 거예요. 가격표를 잘 안 보고 사는 편인가요? 아, 네. 가격표를 보죠. 보는데 기억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맨날 반지를 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반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가격이 기억이 안 나, 솔직히. 아~ 이거 크로마츠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두 개랑 하나 더 세 개 샀어요. 세 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만 원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중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에 그러면 한 6, 70 하지 않을까? 혹시 궁금한 그런 건 그냥 얼마냐고 그냥 결제를 그냥 아, 얼마네 하고 결제하는 건 아니고 예쁜애 아니에요? 예쁜애가 맞다고 예쁜애 얼마지? 하고, 얼마지? 하고 이 정도는 살 수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하고 사는 거죠. 멋있다. 부담스럽다? 아, 일단 가방 야, 아니야 없다 아니야 있어요 많아요 일단 그게 아니에요. 구찌나 뭐 이런 거 살 수 있지만 샤넬백, 에르메스백 부담스러워. 살 수 없어. 그건 얘네는 몇백 단위면 걔네 몇천 단위. 그건 좀 가방에 이렇게 쓸 수 없다. 몇백 단위 정도는 괜찮은데 보니까 내가 액세서리 진짜 잘 안 해. 지금도 아무것도 없거든? 귀도 안 뚫은 상태란 말이야. 그렇구나. 근데 액세서리가 진짜 많은 거 같아. 자주 하는 목걸이도 있네? 귀걸이도 있네? 반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반지를 좀 많이 샀었는데 사실 반지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이것도 이번에 태국 여행 가서 잃어버릴 뻔 했는데 친구가 나, 야 너 이거 잃어버려서 가져가야 돼 하고 알려줘서 가져왔어. 제발 정신을 70만 원짜리를 맞아요. 까먹어서 아,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정신이 없어. 필통! 학창시절 국물 필통! 필통 가지고 아니 너무 좋다. 다이소에서 은근 꿀템이 많아. 아, 이거 다이소 거야? 근데 다이소가 좋은 게 많은 것 같아. 맞아, 은근 꿀템들이 많아서. 질이 좋아서 나도 이거 몇 년, 최소 2년째 쓰고 있는 거겠지? 이거 얼마였지? 3,000원이었나? 이거 두 개 합쳐서 5,000원인데 너무 괜찮은데요? 아니, 헤드셋이 뭐야? 아,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가 되게 특이하다. 근데 에어팟도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아마 제 한 여섯 번째 에어팟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에어팟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요즘에 에어팟을 잘 안 써요. 헤드셋을 써요. 왜냐면 얘 크잖아요. 그게 궁금해. 왜 잃어버려? 아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좀 있고요. 아니 아 이 정도면 안 잃어버린 게 뭔지 찾아야 돼. 헤드폰 잃어버린 적 있어 심지어. 이거는 한 80만 원? 그 전에 잃어버렸던 건 뭐였어?
그 전에 거는 한 50만 원짜리. 얘네 두 개 합치면 한 100만 원 하겠네. 얘가 보통 에어팟 한 2, 30하죠. 2, 30이면 나 이거는 또 잃어버린 썰인데요. 내가 아까 이 2019년도에 핸드폰 6번 잃어버렸을 때 그중에 한 번이 첫 번째가 가방이랑 그 채로 잃어버렸거든?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나는 술을 계속 먹인 거야.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그래서 너무 취해서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짐을 다 버리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몸만 갔어? 몸만 갔어. 근데 내가 어떻게 기억도 안 나. 집에 택시를 타고 갔나 봐. 눈 뜨니까 뭐 우리 집 화장실에서 내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핸드폰, 지갑, 가방, 패딩 다 놓고 온 거야. 패딩도 놓고 온 거야? 겨울에? 길거리에다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좀 심각한데? 그쵸? 알바 한 그 알바비를 그때 현금으로 줬었어. 그걸 잃어버렸어 같이. 그래서 그동안 핸드폰이나 지갑, 가방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그때 처음으로 좀 속상했어. 뭔데?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한 돈을 현금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진짜 제발 그만 잃어버려 돼. 누군가 그거 주워서 행복하겠지? 그래, 네가 행복했으면 됐다. 안돼. 인상 깊었던 거는 핸드폰 3개. 개수에 일단은 놀랐고 개수 잃어버린 것도 좀 놀랐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 두 개. 일단 다이소 제품들 생각보다 좋단 말이에요. 또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런 귀여운 거 얻고 싶어요. 괜찮아요 다이소.